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2교시는 이분과 함께 하고 있죠.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저희 수업의 주제인데요. 오늘도 여기에 대한 기법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요즘 시장이 또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멘토님이 종목 상담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져보신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을 미리 선심해야 하는 방법을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시간입니다. 멘토님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잖아요.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약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도 약간 정신이 없었고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살짝 피곤하기도 한데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또 더 집중을 해서 기법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또 짚어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이 아직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종목 상담 시간도 충분히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시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종목 상담 시간 집중적으로 가져보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어느 정도 이 한 주의 시황과 다음 주 전망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이 강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그리고 기법을 통해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금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외국인이요? 네. 이렇게 외국인 리액션 해주셨는데 오늘 뭔가 시작이 굉장히 활기차고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할 거고요. 멘토님 오늘 수업은 뭐 커리큘럼이나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 시황 관련된 간단한 멘트 드리고 바로 이제 기법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목 상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집중적으로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저희가 지금부터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수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수급이 있는지 아니면 나갔는지를 확실하게 봐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선택 오은택 대표님의 종목 상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수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판단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저희 수업에 오시면 여러분들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급 포착 검색식이 있습니다. 진짜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들, 조만간 급등이 나올 종목들을 골라주는 종목 검색기인데요. 멘토님이 직접 만든 검색식이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 동영상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멘토님이 직접
저평가된 종목들을 2개 관심 종목을 포착해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수급포착 검색식과 저평가된 포착 종목 탑2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안내드린 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 코드를 스캔해주셔가지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입장 비밀번호는 401번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보시고 저평가된 포착 종목 탑2도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요. 시장 상황은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도 크고 뭐 대외적 리스크, 대내적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대외적인 금융 시스템 불안 요소보다는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지속되는 부분과 OECD에서 우리 성장률을 1.8에서 1.6으로 낮춘 부분, 그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두고 원 달러 흐름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 변동성을 마주 했으면 좋겠고, 그 관련해서는 현금 비중, 포트의 현금 비중 30% 정도 유지하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바로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띄워드리는 종목은 제가 공략한 종목이 아닙니다. 왜 근데 띄워드리느냐. 제 기법을 머리 깊숙이, 가슴 깊숙이 이해하시고 적용을 오늘 시장에서 적용을 하셨다면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SP 시스템스라는 종목, 로봇 산업용 로봇 관련주죠. 일단은 이 차트 모양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는데 기존에 거래량이 없다가 충분히 상향하는 거래량이 터졌고 그 위에 예쁘게 역망치가 선 거 보이실 거예요. 한 차례. 그리고 최근에 시세 내기 전에 임박해서 한 차례 더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고 그 주요 평선 부분에 역망치가 선 거.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인데 기법에 부합하고 충분히 이제 기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AI 관련 주죠. 이 종목도 미리 이제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게 작아 보여도 10배 이상인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동반된 주위 평선 부분에 예쁘게 역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시세 내기 전에 임박해서 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주위 평선 흰색과 노란색을 이제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흰색보다는 노란색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차이점은 이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이라는 건 맞지만 5일선이 20일선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정배열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법에 부합한 종목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차트만 띄워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톡방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종목을 오픈해드렸고 실제 매수 가격을 드리고 공략한 종목이에요. 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클릴룸, 배터리 관련해서는 드라이룸이 필요한데 이 관련된 업을 하는 회사였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차트, 기존의 거래량 충분히 상향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노란색 박스죠. 5일선과 21선 교차하는 구간의 역망치,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터지고 역망치. 이것만 보고 공략을 한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누르면 원방테크였습니다. 원방테크였고 이 차트 모습만 보고 이때 동그라미 이때 매수 타점을 1,360원 아래로 진입을 해서 단기에 10% 이상 수익률을 고점 기준으로 얻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비중 반만 정리한 상태예요.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중 반 정도만 입절해 놓은 종목이라는 거 첨만 드리고 오늘 들어오시면 톡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두 종목을 기법 종목 그리고 검색식에도 포착된 종목을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수혜주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려고 하는 종목이고 기법에도 잡혔고 제가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릴 검색식에도 걸린 종목이에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기존의 거래량 많이 상회했죠. 상회하고 5일선과 21선 교차하는 부분에 영망치가 예쁘게 한번 섰고 그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이 또 한번 터지면서 또 한 번의 매집 과정.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 또 한 종목. 한 종목만 드리면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두 종목 오늘 오픈해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 가상발전소 관련 주고 AI가 조금 묻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때 거래량이 터졌고 제가 좋아하는 5일선과 21선 교차하는 부분에 영망치가 크게 섰고 실제 한번 16%, 17% 정도 이때쯤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올린 종목인데 제 매수 타점이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 이런 형태를 그리는 차트 종목들을 예시 사항으로 이제 뒤에 많이 넣어놨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쉽게 추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눌리다가도 다시 한번 두 번째 파동 이뤄내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런 관점으로 다시 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 어느 정도 하방 확인하고 다시 올리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앞선 종목과 지금 이 종목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거고 장중에 매수 타점까지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더 궁금해지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네. 갑자기요? 아니요. 갑자기라니요. 함께 수업하고 있는데. 네. 잘 따라오시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앞선 이제 종목들도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률 자랑이 아닙니다. 이 수익률을 큰 수익률보다는 어떤 승률을 거뒀는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이게 망치가 붙은 게 실제로 기법을 적용해서 공략한 종목들이고 예시 종목이 아니라 실제 톡방에서 제가 매수가를 하나하나 잡아드린 종목이에요. 포스캠텍 7,100원 이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망치가 붙은 기법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최근까지도 내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월, 2월 누적까지도 잘 뽑혔고 승률을 잘 유지하고 있고 3월 최근에도 좋은 승률 유지하고 있어요. 손익비와.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이거 큰 수익률 준 거 다 전부 다 못 먹는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까지 56종목을 공략했는데 최소 5% 수익률 기준으로 50종목 이상을 달성했다는 거. 승률이 89% 이상이라는 거.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내다 보면 내 계좌가 달라지는 거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 가지 타이틀을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울리는 게 이슈 전 선점의 기법이에요.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종목을 발굴하시고 실제 매매를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뉴스 기사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뉴스 기사 보고 내가 이제 먼저 발견했겠거니 하고 그런 종목들 올라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뉴스 기사를 보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 추격 매수하게 될 확률이 극히 높아요. 추격 매수라 하면 손실로 귀결될 확률이 훨씬 더 큰 매매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맹신하는 증권사 리포트마저도 지적 욕구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어느 정도 그 팩트 기사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상향했던 종목들 상위 20개의 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겠죠. 근데 승률이 3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20개 종목 중에 7개, 7.5개 정도밖에 실제로 오른 종목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좋게 목표가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게 내 종목이라서 기뻐했더니 안 가고 오히려 빠지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너튜브 막 동영상도 보고 막 종목
또 보시고 시황도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자극적이고 뭔가 그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헤드라인, 제목이라고 하죠. 제목과 뭔가 내용을 담아야 사람이 많이 보고 그게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물론 있으신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근데 대부분 주가와 괴리감이 좀 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뭔가 한 다리 건너서 우리가 받는 정보보다는 실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이는 차트를 보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해보자.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중에 많은 보조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만 보실 줄 아시면 된다는 거. 보조지표 필요 없고 그중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건 5일선과 21선. 말씀드렸죠? 이 크로스하는 구간, 교차 구간에 뜬 역망치. 이게 조금 더 확률을 높여주고 그 이후에 시세가 쉽게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실제로 이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고 좋은 수익률을 남긴 종목들 이제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080 룰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렵지 않은 용어입니다. 상위 20%가 향후에 80%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주식에 적용하면 스마트머니,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머니, 상위 20%의 스마트머니가 어느 개별 종목에 80% 이상의 시세를 주도한다. 그런 뜻으로 차용을 한 거예요.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망치, 역망치의 의미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선 이후에 거래량 줄이면서 눌림이 오는 그 이틀의 과정이 하루 만에 나타난 게 역망치 캔들이고 이 역망치 캔들의 의미는 기존에 이 부근에 있는 매물 청소, 악성 매물 소화도 하고 어느 정도 물량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망치형 캔들이 뜨면 추세 반전의 신호 잡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이제 미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실제 켄트러스라는 종목을 계속 먼저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슈 전 선취매라는 기법 타이틀에 걸맞게 제가 날짜 3월 3일 날 기사가 아무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포착도 못 하셨을 거예요. 기사가 아무런 기사가 없었고 증권사 HTS에 그 간략하게 나온 내용 전달인데 VI가 발동됐다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차트를 보고 이 VI 발동하기 전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화면만 띄워드린 회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 우리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어떤 헤드라인을 뜨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7일 날과 8일 날 이런 헤드라인이 뜨면서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로 쉽게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보이시죠? 잔디바 같은 이 잘 깎인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 부분의 역망치가 한번 섰고 그 이후에 하방 경직 다지는 구간, 상하방 제한적인 구간 지나서 제가 이 동그라미 부분에 매수 타점을 잡은 거예요. 이 매수 타점도 한번 이제 조금 호기심을 갖고 왜 이 시점에 잡았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때가 2월 16일이었는데 8,200원 이하로 실제 진입을 했고 통박 분들에게도 이제 실제로 공략을 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세를 내면서 고점 기준으로 43%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때가 VI가 발동됐어요. 장 후반에. 그리고 이때 방송을 하면서 아나운서님께 우리 다음 주에 이슈를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이때 이런 그 전에 보여드린 헤드라인 기사가 뜨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는 거. 정확하게 이 이슈 전에 선취매를 했어요. 어떤 걸 보고 차트만 보고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입형성 부분에 하락 추세를 잡다가 추세를 전환하는 역망치형 캔들을 보고 그 이후에 관심 종목에 두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슈 전에 선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렵지 않죠? 네. 저희가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멘토님과 함께 직접 이 수업에서 화면을 그렇죠. 보면서 이거 다음 주에 어떤 뉴스 뜰지 궁금하시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진짜 그 다음 주에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이 기법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을 근데 멘토님, 이 기법 통해가지고 캠트로스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거예요? 기법을 통해서요?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기법에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겪거나 밑에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그 당시 추세 전환 시그널을 뜻하는 엉망치형 캔들이 서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두고 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때 뉴스도 찾아보시고 하면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요점이에요. 네. 네. 저희가 이게 뉴스를 나오고 매수라는 게 아니라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보고 먼저 선취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멘토님의 이슈 전 선취매 기법입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강의를 방금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숨어있는 수급 포착 검색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멘토님이 쉽게 말해서 종목 검색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설정해두신 그 진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나타나면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종목을 추려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멘토님이 직접 이 수급 포착 검색식을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드셨는데 이 안에 강의와 또 활용 방법까지 녹아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평가된 포착 종목 관심주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탑2 딱 두 종목을 멘토님이 직접 선정을 하셔가지고 수업 끝나자 맞아 바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검색식과 관심 종목은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항상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 노란색 톡이고요.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여섯 글자를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야지 자료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옆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가지고 역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종목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종목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멘토님 강의 끝나고 나서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역시 아래 동일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는지 나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시간이고요.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나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아내와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오늘도 주식 성공입니다. 오은태 멘토님께 이슈 전 선취매 기법 배워보고 있습니다. 캠트로스라는 종목까지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예시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이 종목도 캠트로스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졌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제가 아나운서님께 다음 주 한번 어떤 타이틀이 뜰지 볼까요?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맞아요. 그죠?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차트를 이 종목은 먼저 볼까요? 똑같습니다. 패턴은.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영망치 선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제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래량도 크게 터지고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수렴하는 부근에 역망치가 한 번 더 서서 이 시점에 동그란 부분에 매수 타점을 잡았고 6,200원 이하로 실제로 진입을 했고 단기간에 12% 정도 수익률을 얻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방송 지난주 방송에는 이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이 아예 없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방송에 어떤 헤드라인이 뜰지 우리 기대를 해보자 했는데 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이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관련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뜨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기하게도 실제로 그런 비슷한 맥락 상승의 명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게 주가 아니라 이런 그 헤드라인 뉴스 기사가 주가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 머니, 캠트로스. 기존의 스마트 머니들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이후에 시세를 낼 때, 그때 내는 게 이슈예요, 기사.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이 구간에 물리시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시 종목 중에도 매물대가 그 위 장대 세울 때 꽉 찬 종목들이 많아요. 그 실제로 MP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오전과 오후 차트를 제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바로 다르게 보여드렸어요. 오전에 없던 매물대가 장대를 세우니까 오후 들어서니까 매물대가 꽉 차 있었는데 그 매물대는 제가 조금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외인과 기관 등 뭐 스마트 머니가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추격 매수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조금 더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짚어드릴 건데 이건 똑같습니다. 이런 상승의 명분이 나오기 전에 차트를 보고 진입한 종목이라는 거. 이게 덜 중요하다는 거. 헤드라인이 어떻게 치장을 해주는지는 덜 중요해요. 보시면 이 종목도 똑같아요. 기존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었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제가 더 좋아하는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구간의 영망치가 한번 섰고 눌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눌리는 구간을 못 견뎌합니다. 근데 이 시그널이 포착된 이후에 눌리는 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매집 과정이 있었고 매수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들어갔으면 이 기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급등 임박해서 2월 10일 날 4,250원으로 실제 톡방 분들한테 공략 드린 종목이에요. 이때죠. 어느 정도 늘림이 있을 때.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됐고 주요 평선 구간의 역망치가 섰고 이 부분만 보고 관심 종목에 뒀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한 게 밑대가 이제 K칩스법인이 어느 정도 언론에 노출되고 그런 초입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주 반도체도 부각받을 수 있겠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뜰 수 있겠네. 라고 생각만 하고 차트를 보고 진입했다는 거. 이슈 전에 선침에 들어간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린다고 했죠. 지난번에 이 시점에 제가 종목 상담을 이 종목으로 하는 걸 이제 지켜본 적이 있어요. 다른 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 종목 이제 많이들. 왜냐하면 이때 매물대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를 세우면 없던 매물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개인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전전긍긍 하시게 되시는 것이고, 종목 상담. 여기저기 이제 하게 되시는 것이고 실제로 봤는데 보세요. 거래량이 실리고 운봉이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 손절을 더 무게 더 떴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 이때 5일선과 20일선 교차라인의 역망치가 선 거 그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시켜준 거 이런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 거를 많이 봐왔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해서 좋은 손익비를 남겼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 시세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안 꺾였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법을 아시면 어느 정도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거래량 동반된 동반된 음봉이 결코 매도 시점이 아닐 수도 있음을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란 종목, 이것도 제가 이데일리 이제 그 톡방을 최초로 운영했을 때 탑3 종목에 있던 종목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 이슈 보고 들어간 종목 아닙니다. 차트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트 보고 실제로 공략을 드렸고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너무 쉬웠습니다. 이 종목도 하락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기울평선 부분에 영망치가 섰죠. 시세 전환 시도하는구나를 확인했고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1월 26일 날 8,240원 이하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냈지만 갖고 있어 봤을 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점 기준이지만 수익률이죠. 60% 이상이니까. 그 이후에도 이런 시그널, 아 시세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 이 제가 이제 그 이런 헤드라인은 상승의 명분, 상승의 핑계거리라고 표현 드리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긴 해요. 얼마큼 지속 가능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 수급과 거래량과 영망치형 캔들, 이평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식으로 포착한 종목이 오늘 이제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검색식을 바로 오픈을 해 드릴 건데 예쁘게 편집도 다 해놨어요. 오. 너무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은 누구든지 네.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몇 개쯤 나오셨어요? 오늘 시장이 네. 좋았잖아요. 그쵸? 오히려 좋은 날 4개인가 5개인가 밖에 안 잡혔어요. 시장이 왜 그러냐? 안 좋은 날 한 10개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기존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에 거래량이 빵 터지고 빵 터지는 순간이 잡히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장대 쏠 때 그 위에 매물대를 차지할 확률이 커지거든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를 대부분 쏘니까. 근데 장대를 쏘고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에 네. 종목들이 포착되게 만들어놨어요. 오. 근데 그래서 오늘 네. 시장 대부분 좋았죠. 개별 종목 한 80% 이상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냈어요. 그쵸. 거래량이 줄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착된 종목이 적었다는 거, 평소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평범한 시장이었으면 전일자보다 이제 거래량이 준 종목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잡혔을 거지만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해서 네. 종목들이 4개, 5개밖에 안 잡혔습니다. 오, 멘토님 그러면 이게 네. 설정을 해주신 게 종목이 네.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거래량 줄고 이제 시세가 조금 안 나올 때 종목이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설정을 네.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져야 스마트머니 유입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정직하게 바로 올리는 종목도 있어요. 플래티어처럼. 제가 바로 당일날 잡은 종목들. 모멘텀이 지금 거리에 있고 큰 AI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잡은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은 대부분의 종목이 어느 정도 스마트머니가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하방 경직 다지는 과정 있은 후에 쏩니다. 그런 패턴을 그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장대 쏠 때 바로 잡히게 하면 기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한번 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을 잡게 해드려야 기간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들이 짧은 시간에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이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검색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멘토님이 직접 설정 영상과 강의가 포함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
채팅방에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오셔야지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멘토님이 직접 꼽으신 종목입니다. 탑2 종목,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이 종목을 역시 두 개 골라가지고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은 수업 끝나고 바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이 종목도 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종목 네. 주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네. 강의 좀 마무리 해주실까요? 네, 이 종목까지만 보고 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네. 검색식으로 실제 포착된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한 거거든요. 이 똑같습니다. 이 이슈를 보고 들어간 종목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들어왔어요. 기존의 거래량, 상향하는 거래량,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부분의 양망치. 그 이후에 평소에 제 패턴이었으면 이 구간에 잡았을 거지만 이 이후에 검색식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 전에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들어간 종목이라는 거, 단기에 7,050원 아래로 이 동그라미 구간에 진입을 해서 16% 정도 수익률을 실제 거뒀다는 거, 포착 검색식을 통해서 이 부분 1억 검색식을 톡방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까지만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 네. 탑2 종목. 아, 탑2 종목에 네. 대한 설명. 네. 하나는 검색식과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이고 두 개 다 부합을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종목은 기법에 네.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이 AI 관련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한 차례 이미 16%, 17% 수익을 거뒀는데 네. 말씀드렸죠.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구간의 양망치가 한번 서 있는 종목인데 그 기준점을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약간의 눌리는 구간에 하반경직을 다시 한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 기대하면서 매수타점 잡아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네, 좋습니다. 네. 멘토님의 기법 그리고 이 종목 검색에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검색식까지 함께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 두 개 수업 끝나고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는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수급,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나갔는지를 확인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급을 가지고도 수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진짜 수급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못 올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 가지고 종목 접수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멘토님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하는 버튼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비밀번호 4019번이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시간 가져오시죠.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예고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희가 2023년의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9시에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저희 수업의 멘토님들이 수익률 대결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멘토님이 과연 1등의 자리를 차지하실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학생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접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 통해가지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차근차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볼까요?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병필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종목명이 보니까 SK 오션플랜트겠죠. 2만 700원의 매수가 가지고 계시고요. 20% 비중이 실려 계시는데 8일 동안 음봉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네. 지금 완전 추세가 꺾인 것 같아요. SK 그렇죠. 오션플랜트는 수급도 나간 건가요? 일단 수급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죠. 이게
3월 7일 날 장충에 약간 시총 1조 정도의 가볍지만 무거운 종목이에요. 장중에 10% 정도 꽉 찬 양봉을 세웠었는데 이때 들어온 수급이 지금 대부분 나갔습니다. 나간 상황이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추세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죠. 잡고 있고 주봉상 20주 선도 이탈한 상황이에요. 지지선 지지 받지 못했고 이때 안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전주에 안착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잡는데 근데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총 1조 정도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이고 시장 흐름에 따라 많이 가는 종목군이에요. 이 플랜트 관련해서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내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수혜받는 섹터가 있었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 의견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전 저점이죠. 일봉상 확인되는 17,900원 이탈하면 그 시점에만 비중 50% 정도 덜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충분히 지금 제한된 수급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섹터별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로 손바뀜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인데 충분히 그 하단의 종목들, 하단의 종목 섹터도 충분히 손바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소외받았어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개별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시세를 반전시키는, 모색하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17,900원 이탈 시에는 50% 비중 더 쉬는 거 감안을 해두시되 그 이전에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깨지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까요? 웃음꽃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닉네임을 가진 학생님이 올려주셨네요. 멘토님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종목은 에코바이오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8,582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이 지금 45.5%거든요. 대응 방법 부탁드릴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에코바이오는 거의 반절 정도 손실 중이시거든요. 수급 들어와 있을까요? 진짜 수급? 없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은 없고 이때도 제가 이제 거래량 터진 은봉 영망치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은봉 영망치 거래량 동반된 은봉 영망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최근에 유의미한 수급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주봉상 그렇게 20주선에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향 추세를 잡고 있지만 요즘에 그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개별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 명분을 삼아서 추세 반전을 모색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 종목도 지금 추세는 우하향 잡고 있고 주요 수급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손절 의견보다는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어렵지 않게 관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저점이 4,310원이에요. 이 전저점까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니까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이탈 시에는 비중 반 정도는 덜어놓으시고 그 확보된 시드로 다른 종목, 물린 종목이 있으시거나 혹시 아니면은 저랑 함께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급 들어와 있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조금 더 불려가시면서 이 종목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 추세 반전을 모색할 때 추매 시점을 잘 잡아서 수익 전환하는 전략.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 에코바이오 손실이 너무 크신데요. 대응을 조금 다른 종목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멘토님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노란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업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 볼게요.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조성준 학생님의 종목을 꼭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 하인크코리아입니다. 9,330원에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 50% 실려 계시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하인크코리아 는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거든요. 이 종목은 수급이 빠져나갔을까요? 전부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에 그 제가 공유해드린 검색식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하이크 코리아라는 종목이. 근데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종목과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과 한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종목을 제가 이제 후보군에 놓고 실제로 공략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였어요. 거래량이
53배 정도 터졌고 주요 평선 부분에 엉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포착이 됐었는데 그거를 조금 아쉽긴 또 한 종목인데 지금 이 주요 매물대 구간보다 조금 위에 계시는 거죠. 9,000원 부근이면 아마도 이때 이 시세를 어느 정도 세 번 정도 냈을 때 들어가셨다면 어느 정도 매매 패턴은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물리셔서 계속 갖고 오셨더라도 이때 충분히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 넣으셨다면 그 부분 욕심 제어하는 부분도 좀 개선을 하셔야 향후에 조금 더 나은 계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요 수급 다 나가지 않았어요. 충분히 주봉상으로도 확인을 해드리면 그죠? 20주선 위에 있고 주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최근에 들어온 이 수급들 시세를 내면서 들어온 수급들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초 시점에 시세를 냈던 이 기준봉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홀딩하고 계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기 전 저점까지 내려올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모르니까 4,685원 이탈 시에는 똑같습니다. 비중 반은 덜어 놓으시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엔 홀딩 조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종목 같습니다. 이 종목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아직 진짜 수급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걱정 조금 덜어두시고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종목 진짜 많은데 이 종목은 꼭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오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39,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진짜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안 가잖아요. 그렇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진짜 수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평단이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39,000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39,000원. 네. 제가 다른 차트를 띄우는 게 아니죠, 지금. 네. 그죠? 거의 꼭대기에서 지금 사셨어요. 아, 3년? 네.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 올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제가 이게 며칠 전에 그 예시 종목으로 띄워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띄워놨는데 그게 왜 띄워놨냐면 기법에 부합해서 띄워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여기서 화면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자면 조금 짙게 표시가 됩니다. 이 구간에 전부 다 어느 정도 매집 흔적 그리고 기법에 부합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때도 무려 170배 터진 영망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터졌었고 최근에 어느 정도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 보이다가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눌림에 있는데 추매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시장 흐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최초에 들어갔던 비중 똑같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추매를 하실 때는 그 비중의 반 정도만 일단 한 차례 담으시고 그 이후에 또 여력이 되신다면 한 차례 더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눠서 추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초 매수하실 때처럼. 그래서 평단을 내리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거 어느 정도 수급은 들어와 있고 명분만 찾고 있는 타이밍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하방 제한적이고 오를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트예요.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걸로 진짜 수급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멘토님이 종목 상담 시간 가지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못 봐드린 종목은 기억했다가 그때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한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멘토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일주일 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금요일 2교시였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